아, 여기 엄마네 상문이 두렵네. 저요. 네. 상문이 들었어요. 그 상문이 예,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힘이 든다고. 많이 힘이 들고 대주님이 예? 많이 힘이 들고 상문이 들어 있고 엄마 사주로 봐도 엄마가 남자복이 없는 사주예요. 남자복이 없다 보니 또 어떻게 대주분을 만나서 살아도 안 된다고. 그 외로운 사주니까. 응? 그래서 이 대주분은 근데 왜이 대주분이 예를 들어서 폐암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속으로다가 뭔 병이 있으면 여기까지 다 아파. 글리 내려가려나 그런가 봐요. 봐. 글리 내려가려는가 봐. 그래서 아휴. 그 조심하셔야 되고 그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대주님 사주로 봤을 때, 이 양반은 일을 안 하고 못 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일밖에 모르는 사주예요. 일, 돈. 이 양반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억척같이 살았어요. 굉장히. 그럼 구두쇠 같아. 구두쇠 같고 이렇다고.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대주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좀 재밌으려고 그런대요. 이 대주가 나좀 이제 웃을 일이 잘 맞아요. 웃지도 않아, 이 대주가. 성격도 그렇고. 근데 나 이제 조금 웃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나를 데리고 간다 하니 맞아요. 원통하고, 이 대주가 그래,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진짜 뛰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이 대주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뭐가 퍼지는 것 같아. 이 대주 얘기를 하는데 이 등짝으로 이쪽 팔 쪽으로 다 아파요 지금. 그래서 엄마 이거는 이 대주 사주 자체가 그래요. 이 자기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래요. 그런 사주인데 이 대주가 어렸을 적이라도 이렇게 보면 부모가 둘이에요. 두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 이 대주는. 할머니는 두 분이신데요. 응? 엄마 아버지는 두 부모를 섬겨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도 명딸이 어디다 걸어줬어야 되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는 분 시어머니, 엄마들 시어머니가. 시엄마가 이렇게 명다리를 걸어줬어야 되는 사주, 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두 부모를 섬겨야 되는 사주였어요, 이 대주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엄마. 여기는 어떻게 살리셔야 될것 같아. 응? 살리셔야 되면 되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 엄마한테는 한량이 있어. 인정합니다. 있죠. 이 대주부는 꼼꼼하고 아주 그냥 뭐 악착같고 이런데 이 엄마한테는 한량이 있어요. 정반대예요. 그쵸? 한량이 있어서 벌면 굳이 돈 때문에 왜 덜덜덜 떨고 사느냐 이거야 엄마는. 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 엄마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주분이 아파서 조금 짠하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대주분하고 안 맞았다고 봐요. 응? 안 맞았다고 본다. 힘들었어요. 그죠? 안 맞았다고 보고, 이 일이 없었으면, 엄마는 이 대주분하고 헤어졌어야 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어? 그러느라고 제가 병든 것 같아요. 참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별 수는 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별이 싫어서 헤어지는 것과 먼저 가는 것과 그건 엄청난 차이겠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엄마는 지금 일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쉬고 가고 싶다. 놓고 가고 싶다. 맞아요. 팔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인생의 1, 2년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은 욕심을 줄이지 않아요. 안 줄이죠. 예. 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돈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엄마하고 아주 상반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어? 근데 어차피 엄마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게 지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지금 그럴 수는 없어. 네, 맞아요. 지금 못해요. 예. 엄마 마음은 그래도 예. 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어떤 그렇지는 못해. 예. 이 엄마도 내년 가셔야 돼. 내년 들어가야 돼. 예. 어? 내년 들어가셔야 내가 뭐를 조금 정리하고 내가 조금 쉬어갈 수 있어. 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남편이 건강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오는 게 이 사람의 그 진짜 고집스러운 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운이 남아있는 이상은 절대 포기 안 할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앉자마자 상문이 들었어요. 그랬죠. 아이고, 오래 못 버틸려나. 그 제가 남편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대추 농사를 3,000평을 하거든요. 근데 밭이 세 군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1,400평이 있고, 1,000평이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5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일 큰 거, 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해라. 그거 하나만 올인을 하면, 거기서도 한 몇천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집이 시골이라서 되게 한적하고 조용한 데 있는데, 터가 넓거든요. 그래서 집 있는 대지 빼고, 이제 밭으로 돼 있는 그 300몇십 평을, 야영장으로 허가를 내서 그 펜션을 한 세 동 정도만 안 쳐서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돌리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돈이 나올 테니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거든요. 저는 선생님 이제 예전에는 많은 생각도 했는데 저도 남편하고 살면서 유방암도 얻어서 지금 7년 차고요. 아. 예, 그래도 다행히도 살아남아서 제일 독한 유방암에 걸렸는데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남편이 아파버리니까 남편이 하던 일까지 제가 나눠서 등에 짊어지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제가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이. 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가는 건데 그거 잘못하면 여기 목 이렇게. 예. 네, 그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올 초에 꾼 꿈인데 되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딱 붙는 까만 반팔 티셔츠를 입고 누구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저인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느낌에.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다가 길가에 제 앞에 까만 리무진이 하나 서는데요. 앞에는 그냥 썬팅 달려있는 운전석 그냥 다 가려져 있고 뒤에가 이렇게 지붕이 없어가지고 그 까만 그 리무진 같은 차에 그 진짜 고급스럽게 반짝반짝 진짜 윤이 난다는 베이지색 가죽 시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타고 앉은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머리로 이렇게 옆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이게 앉으라는 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기 옆을. 근데 제가 그걸 안 탔거든요. 그게 1년 내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왠지. 이거 얘기였나 싶기도 맞아요. 하고 갈 뻔한 거죠. 거기 탔으면 엄마 가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탔으면 아마 이번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도 진짜 제가 전생에 전쟁터에서 다 죽여버린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남편 시댁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로 만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게들 했는데 제가 병나고 또 이렇게 겪다 보니까 꿈이 자꾸 작아져요. 저도 막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이 집안에서 내 설 자리를 마련하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마당에 꽃이나 심고 펜션 그렇게 두세 동 나서 손님들 오면 좀 마음 편하게 쉬고 가도록 그렇게 집안에서 그냥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용하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제 삶이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아저씨가 없어요. 가능하죠. 그죠?
아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죄스러운 게요 저 사람이 살길 바라면 제가 힘들어서 죽어야 되고 맞아요. 내가 편안하게 살길 바라면 아저씨가 가야 되고. 예, 저 사람이 건강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되게 죄스럽고 고민스럽고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심란해요 선생님. 그러시겠어. 예. 근데 이 대주님의 고약스러운 게 아프면 조금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꺾이질 않아요, 이 대주님은. 장비도 안 팔아요. 교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 팔아요. 그것도 다시 살려면 비싸다면서. 어머. 뭐, 무슨 돈에 한지고, 원조도, 아무리 그래도 몸이 그 지경이고, 어? 암이고, 이러면, 어?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실까? 그러니까 지금 엄마 말에, 아까 말한 표현이 딱 맞는 거야. 내가 살자 가면 그러고, 예. 아저씨가 살자 가면 내가 죽고, 예. 그게 딱 맞아요. 예. 어? 딱 맞는데, 지금, 여기 엄마도 삼재, 그, 삼재바람 톡톡이 당하는 거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저씨가. 힘들단 소리가 나오고, 저는 그 소리를 잘안 하는데, 조금 네. 힘들단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아저씨 자체가 어떻게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도 안 돼요. 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기 예. 때문에 이 아저씨는 조금 지금 내려놔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걸좀 비워야 되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갈 때가 되니까 더 애착이 강해지는 어떤 상반된, 지금 그런 아저씨, 그런 형국이에요. 어? 그런 형국. 근데 이 아저씨가 중요한 건, 이제 갈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고 가야 되는데, 문제예요, 엄마, 그게 또. 네.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냥 가겠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니까요. 네. 무서워서라도 안할 거고. 그게 또 문제. 네. 자식이 있죠? 네. 몇 살이에요? 지금 20살, 18살, 12살이에요. 20살. 네. 20살, 지금. 20살? 18살, 12살. 12살이 남자예요. 둘은 딸이고? 네. 다이 아저씨 자식이고? 네. 엄마하고 자식이 12살짜리예요? 셋다 쟤들이. 엄마가 다 낳았어요? 예. 그러면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좀 그래. 그래서 어찌 됐든 아저씨의 어떤 문제는 조금 그런 거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야 돼요. 예. 쉬어야 돼요. 전 정말 쉬고 싶어요, 선생님. 조금 쉬어야 돼.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렸어요. 쉬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한번 갈라다가 살았단 말이야. 그 고비를 한번 넘기셨다고. 네. 근데 엄마가 또 뭔가 무리를 하고 하면 분명히 엄마가 또 건강으로 안 좋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쉬고 가는 게 맞고, 엄마도 역시, 엄마도 사주가 비는 사주예요. 공들여, 공주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비는 사주로 들어있고, 이 아저씨는, 사실 이 아저씨 명은 자기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아저씨 명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아저씨 사주로 봐도, 이 아저씨가 대주분이, 어마어마한 사주예요. 이 대주분의 사주는 어찌 보면.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사주고, 그리고 이 대주분의 저기 이 명은 이 윗대에서 딱 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 대주분은 어찌 보면
사주가 엄마도 그렇지만 이 대주분도 직성이 굉장히 센 사주고 높은 사주거든요. 응? 그런 사주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분의 어떤 직성에서도 가늠을 못한다고 그러죠. 가늠을 못한다. 그런 정도로 이 아저씨의 직성이 센 거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